지금까지 살면서 신승훈이라는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? 아니, 한 번 정도는 들어본 것 같은데. 한 번 정도는 들어본 것 같은데. 어... 얼굴은 처음 봐요? 네, 네, 네.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거죠? 네. 그렇겠죠, 그렇겠죠. 아, 그러면 학생은 김건모 씨 아세요? 김건모 씨? 네, 네. 서태지 씨는, 서태지 씨는요? 알아요. 알아요? 네. 어, 신승훈 씨는 왜 모르세요? 봐봐.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뭐하러 물어가지고. 아, 이래. 예. 네. 네. 김건모 씨나 이렇게 나는 가수다나 통해가지고 네. 예능을 좀 많이 나왔어요. 저는 그걸 안 하다 보니까 예, 네, 그런 것 같아요. 아, 저 친구 앞에서 막 내 아는 노래 다 불러주고 싶다. 왜 그래? 혹시 신승훈 씨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? 저 배지환이라고. 배지환, 배진환 씨. 지환이요. 배지환. 어, 네. 앞에 아. 중요하지 않아. 어, 죄송해요. 예. 혹시 예. 그러니까 I believe 그댄 곁에 없지만 이대로 이별은 아. 죄송한데 너무 처음에 딱 시작했을 때 분위기가 이상하다 싶으면 그만둬요. 너는 장미보다 그것도 모르는 거죠. 처음 들어봤죠. 네. 나... 그죠? 네. 그죠? 네. 이슬. 야, 뭐 하는 거지? 그거. 그거. 소비. 아, 됐어요. 그거. 그거. 아, 그거 몰라. 알 수 있어요. 자, 시작. 날 울리지 마. 슬픈 영화 속에. 선배님! 슬... 이거 이정 선배님 노래 아니에요? 넌 왜 그러니? 어, 이정 선배님 노래 아니에요? 내 노래 리메이크 한 거야. 아, 네, 그러게요. 아, 나 이정 선배님 노래도 알았는데. 지환이 알겠어요? 감사합니다. 네. 네네네. 아니, 미안할 것 없어. 지환이는 처음 보는 삼촌의 음악을 딱 듣는 순간 어땠어요? 그것만 딱 한번. 네. 오, 되게 잘 부르셔가지고. 네? 그 신승 아저씨야.